음악의 꿈을 새롭게 만들어간 덕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성문대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만드세요. 다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다. You create yourself, 성문대학교. 이건 음식이 아니요. 우리의 귀한 전통이지. 재료에서 과정까지 까다로운 손길로 우리의 맛을 지키는 식품 명인들. 이제 우체국 쇼핑에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을 만나보세요. 365 안심 쇼핑 우체국 쇼핑. 비행기를 타도 기차를 타도 융프라우에 가도 집에 가도 신라면 블랙 맛있는 식사 신라면 블랙 맛있는 식사 신라면 블랙. 아, 치킨 땡긴다. 이런 생각 저런 걱정 머릿속이 시끄러워. 한 방에 날려줄 멕시카나. 즐거움도 외로움도 시간 되면 지나가요. 맛있게 삽시다 멕시카나. 주문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1577-0008 멕시카나. 기장입니다. 인터파크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하신 승객께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항공료와 호텔비를 다른 승객들께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위해. 항공사보다 여행사보다 싸게. 여행의 기술 인터파크. 걱정은 설렘으로, 포기는 희망으로, 목마름은 풍족함으로 영진사이버대학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학위, 자격증, 취업까지 2년 만에 완성되는 탄탄한 나의 미래. 영진사이버대학 신입생 모집 12월 1일부터. 한일 펌프가 좋은 이유는? 모터가 좋아서. 한일 선풍기가 좋은 이유는? 모터가 좋아서. 그럼 한일 믹서기가 좋은 이유도? 당연히 강력 레드모터 덕분이죠. 한일이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모터의 역사입니다. 50년 역사의 대한민국 믹서. 한일 믹서기는 한일.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컨버전스? 원 플러스 원?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료,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 그룹. 부장님, 무슨 회식 자리에서도 라디오를 들으세요. 아까운 고기 타타야, 어서 드세요. 에헤, 아까운 상금 다 날아가네. 여기서 우리 회식비가 나온다고, 이 사람아. 국내 최초 실시간 현금 인체 프로젝트. 상금의 최고. 그렇습니다. 이 코너를 제대로 아는 친구가 우리 주미엘 씨밖에 없다고 제가 미리 소식을 네. 들었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성실하게 현찰로 보답하는 코너 상금의 제국. 자, 오늘 현금 쏴주러 나오신 우리 성스러운 두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금의 제국의 고정, 물주저, 안방마님 주니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니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처음 봤죠. 아, 굉장히 어색하네요. 자, 그리고 이분도 저처럼 여기 처음 오셨다고 하네요. 우린 구면이죠. B2B의 민혁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2B의 민혁입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열심히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네. 잘합시다. 우리 셋 다. 네. 네. 잘할게요. 주니엘 씨는 네. 요 안방 마님이니까 네. 네. 우리 민혁 씨는 주니엘 씨 자주 봤었나요? 방송국에서만 이제 네.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만 하고. 아, 미리 네. 스캔들을 차단하는 용어. 아, 방송국에서만요. 아, 방송국에서. 아, 방송국에서만. 아, 그쵸. 아, 그렇다. 홍기 오빠 결혼했을 때 한번 봤어요. 홍기, 네? 네. 이 홍기 씨가 결혼을 해요? 네. 글로벌.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글로벌. 아, 우리 결혼했어요? 네. 난 그때. 깜짝 놀랐네. 네. 와, 지금 굉장히 화끈한 친구네요. 네. 아, 그 친구가 벌써 결혼할 친구가 아닌데. 더 즐기다가 결혼할 친구인데. 자, 알겠습니다. 아, 홍기 씨랑 같은 회사죠. 네네, 같은 우리 준예 씨는 네. 홍기 씨는 네. 어떤 선배인가요? 되게 무성의한 선배? 아, 맞아. 그런 네. 선배가 좋은 거예요. 네, 되게 좋아요. 툭툭 던져주는데 그때 도움 될 말 가끔씩 던져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비슷한 느낌이 세 명이 있습니다. 네. 장근석, 김희철, 이홍기 셋이 막 머리 단발머리 좋아하고 막 남눈 신경 안 써도 욕 먹어도 상관 안 하고 무성의하고. 아, 네, 여자들이 안 맞으실 것 같아요. 여자들 굉장히 싫어하는. 어, 준예 씨 네. 저랑 약간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유,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럼 오늘은 민혁 씨와 둘이서 네.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닙니다. 자, 민혁 씨. 네. 이 코너 처음인데. 네네.
오늘 어떨 것 같은지 아. 한번 자신 있는지. 아 오늘 이 코너 저도 이제 처음이라서 네. 사실 몰랐는데 네. 네, 밖에서 열심히 대본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해야 공부하는 될지. 자세. 네. 주니아 씨한테 좀 물어보고 그랬나요, 주니아 씨한테? 한마디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야, 이거 두 분이 너무 스캔들을 미리 찾아놨는데. 아니 근데 제가 웃긴 게 좀 주니엘 씨한테는 죄송한데 네. 제가 주니엘 씨 닮은 꼴. 어 정말요? 아, 두 분이 닮았다고요? 아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동생이랑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주니엘 씨 동생. 네, 뭐 사진 인터넷에 있나요? 좀 이상해 나왔어요. 근데 있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쌍꺼풀을 이렇게 만들면 네. 그 멤버들이 되게 웃더라고요. 보여주시면 돼요. 아, 주니엘 씨 닮았다고? 네, 주니엘 씨 닮았. 주니엘 씨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 말은 주니엘 씨가 웃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아니죠. 아, 멤버들이 이게 닮는 거 씨 닮았다고 웃었다면서요. 이게 닮는 것도 진짜 이쁘고 잘생기게 닮는 게 있고 근데 뭔가 이상한데 닮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네. 라디오니까 지금 가능한가요? 클로즈업? 자 그러면은 쌍꺼풀을 만들고 있는 동안 저는 네. 3초 이상 말이 안 나가면 안 돼요. 계속 털고 있겠습니다. 자 눈 네. 대면 말해주세요.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잠시만요. 자 이게 방송이 네. 시작부터 그렇습니다. 네 됐어요. 네. 준희 씨 본인이 봤을 때 닮은 것 같아요? 제 동생이랑 너무 닮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동생을 한번 제가 네. 한번 모시죠. 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1일 DJ니까 언제 한번 모실 때 미리 톡 하나만 남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너. 네. 이 우리를, 네. 우리 앞에 벽을 둘 이 코너. 네. 자, 이게 애청자분들한테 현찰을 막 쏴준다고 하네요. 와. 준희애 씨가 대충 네. 코너 아니까 네. 한번 소개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각종 고민이나 곤란한 질문을 던져주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제안이랑 아이디어 중에 저희가 베스트 아이디어를 뽑아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돈을 드려요. 와, 그럼 막 돈만 그냥 와. 억대로 막 그냥 다 나가는 거야? 아, 진짜요? 네. 야, 목동 건물 조만간 없어지겠네, SBS 이거. 돈 주는 방송. 네, 그럼요. 아, 와, 그냥 저희가 10만원 부르면 10만원 드려요. 아, 그 정도예요? 야, 아니, 그래서 그 준희 씨가 야, 막 던지시네요. 이 자리에서 스태프분들이 직접 상금을 계좌 이체해드린다고 와. 하네요. 네. 바로 이 소리와 함께 말입니다. 입금이 야 이거 되었습니다. 슈퍼마리오 이거 동전 먹는 소리인데 이거, 네, 되게 기분 좋아요 이거 소리 들으면 알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코너인데 야. 자 그러면은 상금의 제국 영스 게시판에서도 여러분들의 고민 받고 있습니다 방송에 채택된 고민에는 일단 정액 2,000원 싸드리니까 야 이거 2,000원 세요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각종 고민 사연들 올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 사연 네 준희 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21이에요 와 어리네 네 저 어려요 우리 민혁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24살입니다 야 둘 다 어리네요 동안이시다 되게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집에 갑니다 그럼 자 우리 첫 번째 사연 준희 씨가 소개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의 직장 여성입니다 일단 전국의 5천만 국민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제가 드디어 운전면허 딴 지 3년 만에 차를 뽑게 됐습니다 물론 새 차는 아니고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맨날 남의 차만 얻어 타다가 제 차를 몬다고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바운스 바운스 드디어 내일부터는 제 차를 몰고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고민 한 가지 저처럼 지식 있고 교양 있고 미모 있고 차도 있는 사람이 그냥 야, 이분한테서도 돈을 빼야겠는데? 초보 운전 이런 걸 붙이고 다닌다는 건 노노노 아니 될 말씀이죠. 저한테 딱 어울릴 만한 눈에 띌 만한 확실한 초보 운전 문구 하나만 알려주세요. 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적당한 거 알려주시면 당장 작업 들어가서 프린트합니다요. 네, 25세 미모의 직장 여성님. 아쉽게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네. 점에서 미모인지 네. 아닌지는 그냥 마음속으로 담아두고 있겠고요. 자, 네. 스스로 소개를 일단 해버렸으니까 네. 일단 저희 앞으로 뭐 사진 한 장 보내주시면은 그럼요. 뭐 가산점이 우리 민혁 씨.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이요? 네. 이쁜 여자요. 아, 그래 좋아. 이런 솔직한 모습 좋단 네. 말이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자신의 차를 몰고 운전을 하는데. 네. 눈에 띄면서 확실한 초보 운전 문구를 하나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민 지난주에 골라놨던 거라고 하는데 네, 준희 씨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식으로 이걸 골라놓은 건가요? 이거 그냥 라이트하게 막 던지기 좋은 사연 같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우리 준희 씨가 네. 예로 이그젬플로 막 던져보세요 잠깐만 한번. 생각 좀 해보고 준비가 필요해요 야 이거 라디오에서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방송 사고야 네, 민혁 씨 먼저 어떤 그럼, 거요? 어떤 거? 그러면 일단 우리가 두 분 토크를 할게요 네. 두 분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아직 없습니다. 네, 저도 없어요. 저 요번에
면허 네. 멤버들이랑 다 같이 단체로 한번 따게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아, 그래요? 쉴 때. 아, 면허 없고 두 분 다 네. 면허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이렇게 뭐 매니저 차를 타고 가거나 그러면서 기억에 남는 초보 운전 문구. 저 있어요. 뭐요, 민혁 씨? 한 시간째 직진 중. 아, 귀엽다. 한 시간째 직진 중. 귀엽다. 커버를 못 하는 거죠. 네. 그죠, 그죠. 그만큼 네. 내가 초보다. 네. 너희 들어올 생각 하지 말아라. 네, 끼어들지 말아라. 네, 그럼 네. 준희 씨는? 전 성격 들어온 사람이 타고 있어요. 뭐 이런 문구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많죠. 네. 뭐 무서운 사람이 네. 타고 있어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참 근데 이 초보 운전 문구라는 게 저는 네. 사실 저는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네. 가슴이 아픈 게 이런 문구를 달고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 이런, 정말 그래요? 네, 이런 초보 운전 문구를 달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런 문구를 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래서 초보는, 아, 이래서 초보는 이게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도 얻어 타고 가다가 네. 운전자가 그런 말 하는 걸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면 집에나 있지. 그러니까. 왜 끌고 나면서. 우리 매니저 이런... 언니가 자주 하는 말인데.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매니저를 직접 불러야 될 텐데. 자, 여기 히디제이는 운전 초보 시절 실수한 적 없나라고 했는데 저는 운전을 일단 거의 안 해요. 제가 차를 아. 6년째 타고 있는데 이제 2만 넘게 탔고 우와. 제가 차를 탈 일도 거의 없고 아. 저는 거의 나가는 게 놀러 나가는 거라서 항상 그냥 친구 차 얻어 타고 네 친구 차로 아. 가거나 아니면 콜택시로 아. 자주 이용하는 그 너구리 형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자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혹시 초보 운전 문구 혹시 괜찮은 아이디어 있으면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게시판 공짜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민혁 씨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네, 김건모 씨의 스피드 듣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센스 있는 초보 운전 문구. 자, 굉장히 폭풍 문자 중입니다. 문자가 오고 있고요. 자, 네. 우리 준예 씨. 우리 안방마님 네. 준예 씨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우리 작가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진기를 들이대니까 아니, 요런 포즈를. 저도요. 네, 이게 왜 이거예요? 어, 이게 굉장히 왜요? 서비스가 네. 좋으시네요.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저는 카메라 들이대면 아이 찍지 마 이러고 막 때리려고 그러는데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초보 운전 문구 우리 준희애 씨부터 네. 하나씩 읽어볼까요 저 진짜 좋은 거 하나 딱 보이는 게 있었는데 네. 박다영 씨가 보내주셨어요 내 성격 김희철 아 네. 이거는 참 정말 오늘 성격 너, 한번 제일 물어봐 제일 좋아요 제일 자 우리 PD님 자 집에 가서 미리 정장 하나 챙겨 오시고요. 제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성격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민혁 씨. 네, 저는 1115님. 네. 네. 배는 게 없어요. 아, 배는 게 없다고. 네. 이분은 운전보다 안과를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우리 준희애 씨도 읽어주세요. 네, 5376님. 마리나 탈 걸 그랬어요. 아, 이 운전은 힘드니까 마리나 네. 탈 걸 그랬어요. 자, 계속해서 또 민혁 씨도. 네, 1015님 차가 점핑 점점핑 점핑 점핑 네, 이 노래 몰라요? 네? 그 네? 하이 아니 하이 헬멧 쓰고 그다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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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네, 네. 자, 요 노래 점핑 점핑 네. 그 노래를 말한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귀엽네요. 알겠습니다. 또 네. 준일 씨 계속해서 그다음에요 46420님 나 지금 늦게 가고 있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려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빨리 가고 싶다고 홍홍홍 이거 그 해줬어요. 최근에 무한도 누가 네. 이제 형돈이가 랩을 한다. 근데 이거 네. 어떻게 갖다 붙이죠?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붙일 수가 없는데. 야 멘트를 이렇게 길게 하면은 문구가 이따 밟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뭐라고 쓴가? 뭐라고 쓴가? 끼꽝 목 덮고 내리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또 우리 민혁 씨 또 가주세요. 네, 7824님 미안해요 비행기를 살 걸 그랬나봐요 야 이분 굉장히 어떤 금전적인 네. 여유가 있는 그런 그러네요. 그런 문구인데 네. 아 밖에서 허세 문구라고 해줬는데 아 또 몰라요 이 사람이 빌게이츠인지 어떻게 알아 빌게이츠가 요즘 고릴라 어플이 생겨서 미국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어? 김철이다 어? 들어봐야지 문자 날린 걸 수도 있으니까 자 단정 짓지 말자고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준희연 씨도 읽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3611님 욕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엑셀 밟아요 아 요거 괜찮다 네. 귀엽네요 욕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엑셀 밟아요 하긴 운전하면은 뭐 굉장히 성인 군자도 욕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뭐 부처 아. 예수도 운전을 하다가는 욕을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신 적 있으세요? 예. 아 근데 저는 막 운전하면서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늘 욕해요. 아. 저는 그렇게 막 사람 가려가면서 아, 욕하고 막 그런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이런 치사한 사람 아니에요. 아, 저는 늘 좋아하는데. 욕하고 늘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네. 자 계속해서 또 읽어주세요. 우리 민혁 씨. 예, 2883님 하늘을 날고 싶다. 아, 별별. 날고 별별. 싶어요? 별별. 아, 요게, 네,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폰트, 막 약간 네. 축전 요런 폰트죠. 네, 맞아요. 하늘을 날고 싶다. 맞으면서 그. 이 별별이 돼 있는데 이게 포인트네요. 그죠, 그죠. 2883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슬슬 네. 이분들께 돈을 네. 네. 저희가 드려야 되죠. 네, 준희 씨, 한번 진행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의견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골라서 이제. 네, 하나씩. 네. 상금을 쏴드리면 되는 아, 거예요. 각자 하나씩? 네, 네. 각자 하나씩 골라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준희애 네. 씨가 안방마님이니까 네. 자 준희애 씨부터 네. 자 골라주세요. 저는 3611님 좋은 것 같아요. 욕하지 마세요. 당황하면 엑셀 밟아요. 아, 네, 저도 좋아요. 어느 면에서? 어느 면에서죠? 적당히 네. 센스 다들 좋다고 했잖아요. 네. 아니, 전 생각해보니까 별로예요. 아 그래요? 자 패스 그럼 다른 거. 아니 아니요. 준희애 씨는 3611 네. 욕하지 마세요. 네. 당황하면 엑셀 밟아요. 왜냐면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네. 운전할 때 네. 이렇게 깜짝 놀라면은 엑셀을 밟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수석에 있는 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막 조수석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막 시끄러워서 막 맞아요. 막 파리타임 막 갖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게 다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다 같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셋이 합쳐서 그 중에 막 7,000원, 7,000원, 8,000원 하면은 7,000원 드리는 거고 7,000원, 6,000원, 8,000원 하면 7,000원 드리는 거예요. 아, 두 명이 공통으로 돈이 나오면 많이 나온 사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합쳐서 네. 얼마를 드릴까 상의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약간 평균적 평균. 네, 그렇죠. 지금 방송 중에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 아유, 내가 학교 다닐 때 산수 기가 막히게 했는데, 야, 이거 산수 너무 안 했어.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 정도? 네. 우리 준희 씨 안방 만이로 얼마 정도? 저는 7,000원 드리려고요. 아, 욕하지 마세요. 장하면 엑셀 밟아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민혁 씨는요? 저는 그러면 5,000원 드리겠습니다. 아, 5,000원. 예. 왜 2,000원을 깎았을까요? 예? 왜냐면은 준희 씨가 이유를 못 댔어요. 아니, 그 내 핑계 대면 안 되죠. 아, 준희 씨 본인의 의견은 준희 씨 네. 탓이기 때문에 준희 씨가 고른 사연인데 예. 적당한 이유를 못 둘러댔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예. 야. 자,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코너 제가 미리 숙지하지 못해서 약간 반 정도 망한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이 한번 준희엘 안방마님 준희엘과 우리 민혁 시철이 한번 잘 네. 이끌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네. 1,000원. 1,000원? 뭐야, 왜 1,000원이에요? 요 문구 어디서 본 것 같지? 아, 네, 어디서 센스가 조금 부족한가? 제가 요 어디서 문구 본 어디서 봤던 것 같아서. 아, 봤어요? 그럼 나도 1,000원. 네. 아, 1,000원. 네, 저도 1,000원. 아, 되게 뭐예요? 하시네요. 네, 그 어디서 봤으면 안 돼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면.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민혁 씨가 마지막으로 민혁 씨가 네. 드리자는 돈으로 드릴게요. 아, 제가요? 네. 네. 민혁 씨가 모든 게 달렸어요. 이 3611님의 회식비를 민혁 씨가 지금 꼭 잡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 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 세다. 7,000원. 자, 그럼 네. 밖에 괜찮죠? 아, 네. 제작진들 한둘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사원증을 두고 그만둬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자, 그럼 7,000원. 3611님께 7,000원 입금하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아. 아, 입금되었어요. 자, 아, 축하드립니다. 하나, 제가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원래 DJ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하나씩 치면은, 네. DJ분도 저희한테 돈을 주셔야 돼요. 진짜 돈. 아, 멘트를 치시면요? 네. 아, 그러지만 사람 치게 생겼으니까. 아니, 진짜 파란색 한 장씩 주셨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홍기한테 문자 하나 보내줘요. 네. 오빠, 김희철 이 오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 너 라디오 중이야? 그럼 빨리 나와. 그냥 방송 안 하더라도 그냥 빨리 나와.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를 더 후딱 골라볼게요. 자, 민혁씨 한번 골라보세요. 예, 네, 저 101호님. 차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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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점핑. 네, 계속 점핑하고 네, 계시고요. 점핑. 아, 101호님. 점핑. 점핑. 네. 요 차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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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네. 요 네. 얼마? 이거요? 아, 이건 좀 더 센스 있으니까. 네. 네. 7,200원. 왜죠? 아, 진짜요? 네. 동전도 가요? 아, 동전도 된답니다. 네, 7,200원. 자, 그러면은. 네. 우리 준희엘 씨는요? 아마 1,000원. 예? 아, 1,000원. 네. 야, 김희철 화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왜 1,000원이에요, 본인은? 아니, 아까 제 거 깎으셔서 기분 나빴어요. 민혁 씨 때문에 깎을래요. 자, 우리 101호님. 죄송합니다, 101호님.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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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 그럼 저는 100원! 아, 왜냐면, 난 사실. 아, 좋다, 좋다. 내 성격 김희철을 둘 중 하나만 골라줄 줄 알았어요. 아니, 고르려다가. 그래서, 이거 과연 방송제 골라도 되나. 그래가지고 안 골라줘서. 자, 그럼 우리 차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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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핑님께는 우리 민혁 씨가 골랐으니까 네. 얼마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저는 100원 드리겠습니다. 100원도 돼? 진짜죠? 이거 100원이 계좌로 싸져요? 자, 민혁 씨 때문이에요. 네. 자, 싸지긴 싸지는데. 지금 이거 100원을 쓰면은 계좌의 집이 900원이 나갑니다. 수수료 아니면 1,100원이 붙어요. 아, 그럼 1,100원 드리죠. 아, 1,100원으로. 아, 알겠습니다. 자, 왜냐면 이 코너가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돈이 중요한 코너가 아니라 우리 같이 즐겁자는 코너니까 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처음 오셨잖아요. 네, 이랬는데 막 욕 날라오는 거냐. 야, 이 삐야! 야, 내가 지금 삐! 이런 삐! 이런 삐! 이러면서 거의 응답하라 1994의 정대만 느낌 나게 욕을 날려주셔도 되고요. 자, 어쨌거나 1,100원 쏴드리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흡족해요. 야, 이분은 지금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이 여자 목을 잡고 싶을 거예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준희애 씨? 네, B2B의 스릴러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영화의 오프닝 씬은 아무것도 모르는 관객에게 보내는 백지의 초대장이라고 퀸틴 타란티노 감독은 말했습니다. 홍영진의 시네타운은 여러분을 액션과 멜로와 판타지가 있는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매일 아침 11시 홍영진의 시네타운. 안녕하세요. 홍지동 김수미예요.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안전운전이 최고죠. 운전 못하겠다 싶으면 꼭 대리운전 부르세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최여종 2588 2588 효종씨 살아있네. 설레는 대학 간호보건 전문교육으로 이끌어온 42년 취업 노하우. 2011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설린대학의 자신감입니다.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해외연수, 남보다 한 발 빠른 취업까지 설린대학이 약속합니다. 취업에 강한 대학, 설린대학. 고릴라 먹거리 와이파이입니다. 국민 간식 치킨.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국물을 입혀 5분에 구운 땡큐맘 치킨. 맛은 기본, 건강까지 생각한 땡큐맘. 좋은데요. 땡큐맘 치킨, 착한 치킨으로 선정합니다. 주문은 1688-8492. 은주. 네. 쟤 왜 저렇게 예뻐졌어? 압구정 워너비 갔다 왔대. 유진. 네. 그럼 쟤도 워너비? 나도 빨리 상담 받을래. 예약 몰리겠다. 야, 같이 가. 겨울방학 수험생 대학생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눈코 성형의 대표 브랜드 워너비 워너비 성형외과. 인기 연예인 박은지 씨의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박은지 씨, 남자와 술 마시는 걸 봤다는데 사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디서 주로 데이트를 하시나요? 제 핸드백 속이요. 핸드백이요? 이름이 뭡니까? 우콩군입니다. 우콩군이 뭐지? 박은지가 선택한 숙취 해소제. 우콩군, 부탁해. 와, 스마트폰, 노트북, 사진 너무 많은데. 스타북. 잘 나온 사진만 골라서 그냥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스타북. 걱정은 그만. 책으로 만들면 되잖아. 스타북. 사진, 한 권의 책이 되다. 포토북, 그 이상의 감동. 스타북. 검색창에 스타북. 숨겨왔던 당신의 끼를 펼쳐라. 들썩들썩 페스티벌. 10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영상만 올리면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요. 다음에서 들썩들썩을 검색해보세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음이 함께합니다. 여보, 이 쿠키하우스 애들이 피면 정말 귀엽겠다. 나는? 당신은 미시루 쿠키하우스. 아이는 귀엽게, 아내는 예쁘게, 사랑하는 가족 패션 쿠키하우스로 완성하세요. 엄마와 아이의 패션 쇼핑몰. 사랑한다면 쿠키 쿠키 쿠키하우스. 8495 주문번호 짰나? 수제 피자 전문점 피자 알볼롱 피자 알볼롱. 지푸드 아시죠? 느낌 아니까. 안전하고 맛있는 경기도 농산물.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직접 만나실 수 있어요. 맛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푸드 쇼로 장보러 오세요. 느낌 아니까. 사랑의 태구 사이버 대하, 희망의 태구 사이버 대하, 태구 사이버 대학교 사랑해요. 아름다운 대학, 대구 사이버 대학교. 국내 유일의 교통특성화 대학,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일반 대학원을 비롯한 6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내일을 준비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보십시오. 원서 접수는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자, 고민이 상금으로 승화되는 코너 상금의 재고. 안녕하세요, DJ 김희철이고요. B2B의 민혁씨 그리고 준일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고민들 만나볼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고민 중에 알토란 같은 고민, 다음 주에 이런 고민 해결 좀 해달라, 미리 맛보기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 재밌겠다 하는 고민들 골라서 현찰 2,000원씩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한번 골라볼게요. 첫 번째, 안방마님 준일씨가 읽어주세요. 네, 8190님이 미장원에 가면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다들 호칭하잖아요. 근데 전 죽어도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은데 누나라고 부를 수도 없고, 미장원 가서 머리 해주시는 그분들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 어때요? 저도 이수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아유, 선생님이라 부르면 되는데 이거는. 네. 그쵸? 그럼 우리 준희애 씨는 네. 미장원 네. 그 헤어 쌤한테 뭐라고 불러요? 쌤? 아니면 언니? 저도 언니라고 부르는 거 아, 같아요. 그냥 언니라고 네, 편하게. 네. 그럼 우리 민혁 씨는요? 저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그냥 아, 목소리가 왜 그래? 누가 왔다 갔어요? 잠깐 좀 마음이 안 좋아서. 그 약간 슬픈 사연. 네, 자, 우리 민혁 씨의 저기요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저기요. 굉장히 정없다. 되게 멀어 보이는데. 저기요. 아니, 안 친한데 누나라고 하기도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 하긴.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줌마라고 뭐... 할 수도 없고. 아줌마죠. 아니, 호칭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이거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아니면 약간 좀 쿨해 보이게 왓샵. 네. 헤이, 헤이, 왓츠 업? 헤이, 요 브로, 요, 요 시스터, 요 브로, 요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네. 뭐 미정원 선생님, 민혁 씨도 아는 제 그 남친 네. 친구라 그냥 뭐 어... 그냥 욕으로 하면은 되는데 이런 분은 아 뭐가 아무튼 요거 일단 고민입니다. 우리 요거를 아니 이거 별로 고민 아니에요. 이거 고민 아니야. 2,000원 줄만한 고민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 읽어주셨어요? 네. 아니, 자, 이거 다 읽어, 다 읽어서 고르는 거예요. 아, 다 읽는 거예요? 네, 다 읽는 거예요. 8190님은 아. 탈락입니다. 네, 탈락. 네. 자, 그리고 네. 다음 문자 민혁 씨가 읽어주세요. 예, 4571님입니다. 네, 대학 4학년인데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한다는 네일 아트도 한번 못해봤어요. 이제 입사 면접도 봐야 하는데 거기서도 손톱 물어뜯고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손톱 물어뜯는 버릇 한 방에 고치는 방법 없을까요? 아, 네일 아트도 한번 못 받아본 이분은 그러면은 이용기 씨께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지. 맞아요, 맞아요. 일본에서 맞아요. 뭐 상도 타왔던데. 맞아요. 아, 정말요? 네, 네일 아트 이용기 씨 또 네일 아트 북을 냈는데 베스트셀러예요 또. 네, 제주가 네. 또 좋더라고요. 네, 엄청나요. 자, 일본에서 또 상도 받고 왔는데 이런 손톱 우리 민혁 씨나 준희열 씨는 네. 평소 손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도 좀 손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저는 아. 손으로 뜯어요. 손 입으로 뜯는 게 아, 손을 또 네. 기타도 잘 다뤄서 네, 막 손톱을 못 기르잖아요. 뜯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손이 좀 못생긴 편이에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민혁 씨는요? 저는 뭐 뜯거나 이런 버릇은 없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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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좀 막 그럼 손을 자꾸 콧구멍에 넣어요? 네? 어떤 버릇이 있어요? 손을 이렇게 손이 이뻐야 되는데 손가락 예쁘네. 손 펴보세요. 네. 오, 그 이게 마디가 두꺼워요. 하도 이 관절을 꺾어대서.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네. 손 여기 끝에가 기네. 저 손가락이 진짜 예쁘거든요. 오, 진짜 예쁘다. 대박이에요 저. 와, 어떻게 관리하세요? 관리 안 한 게 이거예요. 아, 진짜요? 사랑해 내 손. 네. 아, 짜증나. 하고 나시네. 자, 그러면 이분 고민일까요 네. 아닐까요? 민혁 씨가 아, 이거 이거는 이분 나름대로 되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거는 고칠 수 있어요. 주변 사람한테 내가 손 뜯는 버릇이 있으니까 네. 아니, 때리는 거 말고 돈을 걸면 돼요. 네. 아~ 뜯는 거 보면 내가 너한테 만 원 줄게. 이러면 고칠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21살인데 벌써 이렇게 돈으로. 야, 이 코너가 애를 망쳤어요. 진짜 최고예요. 아. 상금의 제국이라는 코너가 준이를 망쳤어요. 아니, 근데 효과는 있겠네요. 효과 진짜 네. 최고예요, 이거. 아, 네. 그럼 요거는 약간 고민으로 가게. 네,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고민 조금 아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적으로 두 분께 모든 의견을 맡길게요. 이런 청취자와 함께하는 코너. 저 사실 별로 참여하지 않거든요. 준이와 함께하는 코너. 네. 자, 그럼 네. 다음 문자, 준이 씨 또 읽어주세요. 네, 9700님. 저 지금 극장인데요. 너무 속상해서 문자 날려요. 제 뒤에 덩치 좋은 남자 3명이 앉아서는 자꾸만 제 의자를 아. 발로 차요. 아이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희는 여자 두 명이 온 데다가 그 남자들 왠지 불량해 보여요. 영화에 집중도 못하겠고 짜증나고 이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야,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짜증나네. 특히 여성분이라면 그렇죠. 자, 우리 준희애 씨 같은 경우는 네. 이런 비슷한 경험담 있어요? 있죠. 있는데 본인이 막 앞자리 막 발로 차고 머리 아니 그런 적? 아니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준희애 씨 뭐 학창 시절 때 그냥 막 껌 먹다가 막 뱉을 때 없으면은 앞에 친구 머리에 붙였다가 괜찮아요. 정말
네, 정말 맞췄다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준희 씨, 네. 이따 얘기하고 민혁 씨 예. 이런 경험 네. 혹시 있었나요? 넘어가지 마요. 아, 저는 약간 당하는 쪽. 준희 씨가 이렇게 붙이면 아. 발로 차면 저는 약간 당해서 맞아. 예. 아까 밖에서 준희 씨가 막 머리를 때리고 민혁 씨가 울면서 여기 머리에 이 모함이에요. 벗겨진 부분을 모자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매여가지고 아까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준희 씨 이런 경우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본인이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저도 당했는데 본인이 얘기해도 웃기죠? 상황 막 남처럼 막 연기하려니까 어 연기력 좋네. 청룡영화상 나가야겠다. 저는 당하고 얘기해요. 그냥 직설적으로 막 뭐라 해요. 저도 욕하고 뭐라고 이런 삐 이런 삐 이런 삐 이런 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막 엄청나게 험한 말은 못하지만 정말 험상궂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네. 그냥 얘기만 해도 험상궂어지는 게 아니고요. 막 기타로 사람을 그런가? 친다거나. 그런가 봐요. 그러면 보니까 무대에서 기타가 봐요. 자주 바뀌는 게. 아, 저 친구가 오늘 끝나고 음악 방송 가가지고 또 누굴 날렸구나 이런 생각 되는데 요거는 진짜 네. 고민 될 것 같아요. 네, 아 맞아요. 공감할 수 있어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진짜. 네, 그럼 요거는 우리가 2천 원 드리고 다음 주에 한번. 그럼요. 네. 준희애 씨가 네. 다른 분들과 고민 해결을 해보세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에 오셔야 돼요, 두 분. 다음 주에 제가 없을 거라서 안 돼요. 오셔야 돼요. 자, 2천 원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완료되었습니다. 9700님.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고민으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본격적인 두 번째 고민. 네, 민혁 씨가 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고등학생입니다. 자, 인사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고등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수능 결과에 애타고 있는 친구들 많을 텐데 이런 고민을 보내게 돼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요. 저한테는 절박한 문제라서 이렇게 보냅니다. 제 고민은 개인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 예, 요즘은 어떤 모임에 가도 자기소개할 때 개인기를 하나씩 해보라고 한다잖아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다들 개인기를 하고 회사에서도 대학 동아리에서도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심지어 미팅에 나가서도 개인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소개팅 했을 때 제가 너무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파트너 여자애가 이러더라고요. 아 심심해. 야 너 진짜 할 줄 아는 거 없어? 물구나무석이라도 좀 해봐. 나 좀 웃겨봐. 네 여러분 노래도 못하고 성대모사도 못하고 개그맨 흉내도 못 내는 제가 단시간에 개발 가능한 개인기 뭐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오늘부터 연습 들어갑니다. 야, 이 개인기라는 게 이제는 연예인들만의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네. 많은 뭐 사회생활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개인기 우리 네. 여기서 빠질 수가 없죠. 네. 준희애 씨. 아 근데 사실 아, 방송 중에 침 뱉으면 안 돼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저 침 뱉기가 개인기예요. 어 그래요? 네, 지금 개인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네. 막 이만큼 있던데 네. 우리 준희애 씨 침 네. 뱉기 말고 다른 방송에서 쓸 수 있는 개인기. 아 근데 제가 진짜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이게 제가 보낸 거예요. 아 네. 아 이런 아, 네. 더러운 개인기를 말도 안 되는 개인기를 아 제가 보낸 거예요. 아 예전 DJ님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어 알겠어요. 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러지 마요. 많이 받아줬나요? 돈 주셨어요. 아 그래? 네. 어 돈 아 드리겠어요. 네. 아 그러지 마요. 이러면서 잘 챙겨줬죠. 네. 아 전 그런 거 잘 안 챙겨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워. 자 개인기가 그냥 순수한 개인기죠. 뭐 야 개 인기 많아 이런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B2B의 민혁 씨는 저랑 다를 게 없어요. 네. 개인기. 아 저는 개인기를 상당히 몸으로 쓰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야 라디오에서 몸으로 쓰는 얘기를 하다니 예 네. 개인기 보여주기 싫다는 아, 어떤 안목적인 아니 요새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워낙 네. 개인기가 없어서 자 SBS 보는 라디오 그럼요 자 안방마님이 그걸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네. 운동 신경이 좀 나름 괜찮은 편이라서 맞아요 네. 운동 신경 좋죠 그런 거 위주로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민혁 씨 개인기를 보려면은 왜냐 운동 신경이 워낙 좋아서 이런 나이트나 클럽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거 오늘 못 보는 게 약간 아쉽네요. 아,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뭐 입으로 하는 개인기 없어요? 입으로 하는 개인기라뇨? 네 입으로. 네, 이게 입으로 하는 개인기가 제가 그래도 여태까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어설프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선 해도 돼요. 민혁 씨 한번 가봅시다. 자 준희 박수. 아닙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어, 잘하시는데요? 그거 주원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계속 가보세요. 완전 잘하시는데? 세상에는 참 많은 자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할 자격. 네, 이런 거. 오, 네. 잘한다. 준희 씨, 굿닥터 네? 봤죠? 아니, 저 안 봤어요. 저 모르겠어요. 아, 저 안 봤어요.
근데 뭘 잘한다고 하세요? 아, 밖에서 비슷하다고. 아, 밖에서 네. 비슷하다고. 예, 네, 이게 이래서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어설픈 게 아니라 이건 준일 씨랑 제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DJ와 안방마님의 드라마를 보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죄송합니다. 근데 밖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준희 씨는 네. 우리 노래 나가는 동안 개인기 없는 거 짜짜짜 짜내시고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전 그래도 돼요. 그럼 안 돼요.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 개인기 없는 대학 신입생 어떤 개인기 갈고 닦는 게 좋을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 공짜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인가요 민혁 씨? 네 2NE1의 날 따라 해봐요. 어, 뭐야? 자, 2NE1의 날 따라해봐요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현찰로 보답하는 코너 상금의 직업 준일 씨, B2B의 민혁 씨 함께하고 있고요. 자, 개인기가 없다는 네. 고민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개인기 추천해요라고 많이 하는데 네. 준일 씨 네. 잊고 있던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거 이제 소개해야죠. 네, 소개하기 전에 개인기 한번 자, 시원하게 한번 자 가보죠. 큰 박수. 제가 뭐 해야 되지? 어떻게 개인기 진짜 자. 없어요. 어떻게? 아우 진짜 없어요. 빨리 만들어봐요. 아, 그러면은 여기 네. 있는 거 중에 저랑 네. 민혁 씨가 시킬게요. 아 잠깐 또 한 거 아니요? 어 애교 부리지 마. 그럼 혀 짧은 소리를 왜 했네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 문자부터. 네. 4005님,
숨참기. 아, 숨참기를 하시겠다고. 네. 네. 우리 준희애 씨가. 네. 그럼 지금 우리... 이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준희애 씨 숨참고 있는 진짜? 걸로. 오, 그래요? 야, 이거 방송 중에 이거 큰일 한번 치르겠네요. 자, B2B 민혁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네, 저는 1305님 사투리를 정말 맛깔나게 해보세요. 다 넘어가요. 사투리 요즘 또 응답하라. 네. 1094로 네. 1094서 보세요. 저 애청자예요. 다 아, 저 몰아서 봤는데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밖에서 네, 형님 DJ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셔서 공감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준희 씨는 안 보죠? 안 봐요. 그러니까 얘기 안 꺼내는 거야. 그럼 민혁 씨는 네. 쓰레기 나정 커플 아니면은 나정 칠봉이 커플? 칠봉이죠. 그지? 아, 이 친구 마음에 드네. 자, 비투비 그래 이번 주에 다섯 번 틀자. 아, 옛날에 이랬거든요. 아, 짝사랑하는 남자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던지. 아, 칠봉이. 아, 칠봉이. 아, 좋아.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또 문자 가볼게요. 네. 준희 씨. 네, 문자. 0391님 마술 연습해보세요. 아, 마술. 하긴 요게 이 어떤 입 주변이 없으면 마술도 네. 괜찮은데 사실 마술도 입을 말을 잘해야 돼요. 네. 막 말로 막 현혹시키면서. 맞아요. 마술이 그 말로 하기 힘들면 이제 차력 같은 것도. 오, 차력 같은 거.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죠. 막 엉덩이 막 젓가락 끼고 뽁 하고 부러뜨리고. 제 친구 그 미장원 원장 한 데는 건희 씨가 미장원 원장인데 기가 막히게 개인기 아주 그냥 보따리거든요. 어딜 가도 일단 쇼파 위에 올라가서 놀고.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준희 네. 씨. 아, 제가요 또? 네. 5905님 전화 연결해서 딴 사람 시켜요. 아. 네. 자, 다음에 자, 빠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8280님, 콜라 한 병 원샷 하세요. 성공해도 대박, 못 마시고 뿜어도 대박. 아, 이거 괜찮겠네요. 쉽진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갖다 장난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네. 요거는 그래도 웃길 수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도는. 네. 자, 콜라. 그리고 7654님께서 여기 욕을 살벌하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그 응사에서 응답하라 1994에서 예. 그 정대만 네네. 씨처럼 그런 느낌 아니면은 거부감만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준희애 씨가 잘하는 개인기 같은데. 아, 그래요? 아까 노래 나갈 때도 준희애 씨가 계속 입으로 막 중얼중얼 막 연습하고 있다. 막 숫자부터 막 세 막 다 찾으면서 막 욕을 중얼중얼 하더니 내가 어휴 준희애 씨 뭐 하세요? 거짓방송하지 마세요. 아유 굽신 아유 뭐 하세요 준희애님? 이랬더니 준희애 씨가 막 17, 19 하면서 막 아, 오빠가 개인기 시켰잖아요. 이게 개인기거든요. 삐리삐리삐리 막 그러던데. 정말 김희철 선배님 사석에서 한번 뵙고 싶네요. 야, 성격 나오셨어요. 아, 괜찮아요. 사석에서 만나면 제가 정말 편할 거예요. 아, 정말. 자, 계속해서 우리 준희애 씨 또 문자 읽어주세요. 네, 0091님 달팽이 개인기. 그냥 무릎 꿇고 가만히 있다가 가끔 무릎으로 움직여 앞으로 움직이면 돼. 야, 이거는 제 친구 개그맨 나의 사랑 너의 사랑 김경진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많이 하는 건데. 아, 정말. 아, 달팽이 개인기. 알겠습니다. 네. 자, 민혁 씨 또 읽어주세요. 네, 9376님 코를 골면서 오잉오잉 소리 내보세요. 돼지 소리가 난답니다. 요거 준유애 씨 한번 해보세요. 코를 어떻게 코를 이렇게 하면서 오잉오잉 오잉? 동시에 해야죠. 너무 귀여운 척한다. 네. 자기 안 그래도 귀여워요. 아,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저 여자예요. 그러면 아니 귀여워. 그러니까 개인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남자가 하면 재미없어요. 어? 야, 나도 여자라면 제법 예뻐요. 나이 드시잖아요. 괜찮아요. 자, 시원하게 해보세요. 자, 코를 골면서 예. 자, 아직 안 돼요 네. 이게. 아, 요런 거 네. 다른 DJ분들은 안 시키셨어요? 안 시켰어요. 어디 나갔었어요 라디오? 저 최하정 선배님 라디오.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 네, 최하정 네. 선배님 라디오랑 영스트리트랑. 아, 그리고 개인기 기리지 마요. 좋아요, 박수 누르면서 들으셨겠네요. 아, 저 안 시키셨어요. 네. 아. 숨 참고 계세요, 그죠? 네? 숨 참고 계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우리 준희애 씨. 네, 3766님 먹방을 하세요. 아, 먹방. 요즘 네. 먹방하면서 자신 있어요. 별 그거를 막 끌어당기던데. 아, 정말요? 그 방송에서 그 파프리카 T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거기에서 아, 하던데. 얼른 던져. 예. 네, 준희 씨. 네. 뭐 잘 먹어요? 먹방을 하면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면... 아직 별풍선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듣고 계신 우리 그 BJ분들이 있으면 문자 좀 주세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저도 네. 이게 해본 적이 없어서 참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혁 씨 또 가주세요. 네, 0523님. 제일 이목을 집중시키는 다리 찢기 추천합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찢어져요.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디오에서 다리 찢기를. 할 수 있는데 치마 입어서 못해요, 지금.
아, 네. 저는 순간 너무 당연하게 치마 입고 있어서 못하고 확인하려고 이렇게 내릴 뻔했는데, 야, 내렸다가는 바로 삐뽀, 삐뽀 하고, 바로 아, 매니저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집에 갈 뻔했어. 아, 집 못 들리지? 네. 그럴 뻔했는데,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돈을 한번 줘봅시다. 네. 자, 우리 안방마님인 준일 씨는 네. 다음 주에 고르도록 하고, 민혁 씨 하나 예. 골라보세요. 아, 저는 이제 1305님 사투리를 정말 맛깔나게 해보세요. 아. 다 넘어갑니다. 요거 괜찮겠네요. 네. 요새 워낙 사투리. 또 분위기가 사투리. 그죠. 응답하를 뭐 네. 그러면 안 돼. 그 딸내미라고 해서 그랬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맞나. 네, 맞나. 민혁 씨 사투리 잘 써요? 아,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잘 못 써.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아, 그러니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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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유 씨 고향이 어디예요? 저 서울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 자, 돈이나 줍시다. 요 사투리 맛깔나게 하는 1305님께 얼마 드릴까요? 아. 9,900원 드리겠습니다. 9,900원! 네. 민혁씨 9,900원! 아, 어, 나 만원! 자, 홈쇼핑 만원? 만원. 준혜씨 만원? 만원. 그러면은, 저는. 100원 아니야, 또? 100만원! 아, 농담이고, 9,900원 저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만원보다 9,900원이 더 정감 가고 좋대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9,900원 드리도록. 왜? 동의 못하겠어요? 준혜씨?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 아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자, 9,900원 입금! 시켜드리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완료되고 한 번 더 달라고 오늘 네. 밖에서 아, 아주 네 오늘 무슨 개탄 날인가 봐요. 자, 하나 준일 씨가 골라주세요. 그럼 8280님 콜라 한 병 원샷 하세요. 성공해도 대박, 못 마시고 뿜어도 대박. 네, 이거는 약간 자학하는 그런 예. 가학시키는 그런 네. 느낌인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개인기를 네. 하면 이분께 준일 씨 시원하게 어머, 얼마? 나 이분한테 만 원 드릴래. 아, 이분한테 만 원 드릴래요?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준희 씨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고요. 자. 아, 정말 그런 거예요? 아, 저는 콜라의 1리터 값 3,000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3,000원 주도록 합시다. 콜라 1리터 원샷 하면 죽으실 텐데. 이제 자꾸 저는 자꾸 사람들 죽이지 마. 1,500원 정도로 이제. 아, 1,500원? 네, 500 사이즈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B2B 민혁 씨가 돈을 계속 깎고 있으니까 1,500 드릴게요. 왜냐 아까 제 또 민혁 씨한테 또 빰을 한 대 맞을 수가 있어서. 자, 그럼 1,50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1,500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아닙니다. 네. 자, 1,500원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준일 씨 오늘 네. 함께 해봤는데 원래 코너가 이런 거 맞아요? 원래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같아도 제가 원래 이래요. 자,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 민혁 씨 오늘 어땠는지 짧게 소감 들어볼게요. 아, 오늘 하루하고 간다고 너무 막한 것 같은데 네. 아,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네. 자, 준일 씨 마지막 소개 마지막 곡 소개하면서 빠이빠이 날려볼까요? 네. 네, 마지막 곡 여행 스케치 다 잘 될 거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도 가요? 네. 아, 나도? 자, 여러분, 내일 다시, 아, 내일 이제.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도 간대요. 자, 아, 바이바이!